2049 시청률 금요 예능 1위에 빛나는 찰떡궁합 멤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 밤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개성 만점 싱글라이프 스타들, 나 혼자 산다 팀 그 주인공 첫 번째 박나래 연예대상 초강력 유력 후보부터 무로록 예능감에 MBC가 낳은 든든한 딸 박나래를 빌드로 하는 나 혼자 산다 팀 그 앞에 기한 발사부터 출발합니다. 빛나는 의무의 예능퀸 박나래 씨가 기한 발사와 햇빛이 뒤를 이어서 입장하고 계시고, 그 뒤에 멋진 외모의 서부씨, 또 역시 한혜 형님, 그리고 우리 멋진 얼짱, 그 다음에 하사씨까지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조금 더 밀착해 주십시오. 정말 팀원이 좋은 팀입니다. 자, 얼마 전 OT를 통해서 더욱더 빛나는 팀원을 선보였습니다. 자, 시선 처리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밀착해 주십시오. 예. 이동, 네네네, 내가 소방이요. 이동 기사님들의 그 질문이 또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정말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팀입니다. 나 혼자 산다 팀. 올 한 해도 정말 열일하셨고, 2020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촤! 촤! 네, 좋습니다. 역시, 네. 역시, 나 혼자 산다 팀의 재력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기회 받았니? 자. 감사합니다. 자. 아니요. 좋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이네. 얼굴만 살짝 보이시죠? 얼굴만 살짝 보이시죠? 대각선으로 서주세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줄을 좀 그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면에서 안 나와요. 좀 밀착해달라고. 그냥 서주세요. 그냥 서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서주세요. 평범하게. 워낙 특별한 팀이니까 평범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즐기러 오셨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네. 평범하게 좋아요. 오늘 특별한 게 오늘 더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봐주세요. 이쪽 봐주시고. 자, 역시 마이크는 네. 마이크는 역시 가장 긴장하고 있을 예, 이 시험님의 긴장하겠습니다. 긴장은 또 만점이시기도 하고 얼짱이시기도 하니까 긴장은 얼짱 뭐 냉정한 마음으로 사실은 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상을 빗나가는 또 아쉬움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든 어떤 결과든 네, 받아들일 준비가 저희 팀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좋은 결과 있으시면 축하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정했고요. 그렇죠? 네. 결정했고 우리 옆에 한 번 더 화사님이 마이크 전하고요. MC로서의 심정과 지금 심정도 틀립니다. 박나래 씨 옆에 모셔놓고 어떠신지 현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나 혼자 산다 있는 언니 오빠분들하고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든든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든든해요. 사실은 베스트 커플의 후보는 아니지만 먹방 요정으로서의 남미로서의 커플도 사실은 기대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후보에 아쉽게 오르지 못했고 한혜 형님에게 네. 자, 전해주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한 말씀 네. 아, 너무 고생하고 있는 저희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국신남 국신남들에게 정말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리액션 저희가 또 기대해도 되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훈씨, 네, 빛나는 외모입니다. 네, 어떤 심정이신지 작년도 올해 또 틀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는 한 거에 비해서 가문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응원하러 왔다는 기분으로 왔고요. 네. 멤버들 전부 다 지금 다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고 네, 즐기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많이 긴장된 상태이신데도 네, 여유있게 다시 살리셨고 자, 박나래 씨를 건너뛰고 핸디 씨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핸디 씨의 지금의 심정과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오늘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네, 즐겁고 그리고 오늘 저랑 기아는 베스트 커플 베스트 커플로 후보가 나오는데 기아패스에게 네네 마이크 전해주신 거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냥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다룬다. 베스트 커플, 네, 워스트 커플이 아니죠. 베스트 커플. 기합발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아, 최근에 복근팔사라는 닉네임을 얻으셨어요. 현재 지금 본인의 복근 상태,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확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본인의 복근 상태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 살은 다시 쪄가지고 찌셨군요. 네, 이제 요가 좀 없어졌고요. 네. 일단 저기 저희가 또 이렇게 어떻게 또 4년째 이렇게 같이 왔는데, 네. 오늘은 좀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멤버들이 상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뭐 이제 이것도 뭐 경쟁 뭐 사회다 보니까, 네.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연말을 좀 다 그래도 네. 좋은 분들이랑 좀 따뜻하게 다들 보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이제 대망의 오늘의 이 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강력 예상 우승 후보 강다리 씨를 만나봅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 밤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죠. 어떻게 저 혼자가 주인공이겠습니까? 그래도 솔직한 분들의 심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면 좋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대상 후보가 아직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대상 후보고요. 다 쟁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상을 깨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유재석이나 박나래나 의외의 인물 전형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예?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나요? 같은 팀이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사회장님. 예. 어떠신지 사실은 뭐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요즘 유재석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놀면뭐하니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또 우리 또 전 회장님도 함께 하진 못했지만 또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후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일단은 우리 기한 팔사와 우리 핸드인 커플 앞에 잠깐 나오시고 박나래 씨를 위한 뽀뽀버스를 살짝 준비했는데요. 오늘 뭐 굉장히 많은 그 긴장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분께서 얼마 전에 보여주셨던 멋진 뽀뽀버스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디 기한 84 콜라보레이션! 나 혼자 산다팀의 멋진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예능 최강자 나 혼자 산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